이번 총선 공천에서 배제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용 입장을 내놨습니다. 임 전 비서실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. 앞서 임 전 실장은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준비했지만 민주당이 해당 지역구에 전현희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하면서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. 그제는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회동하고 거취를 논의했습니다. 민주당 공천을 둘러싸고 이른바 문명 갈등이 격화하면서 일각에선 임 전 실장의 탈당 가능성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.